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열왕기상 3장에서 4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솔로몬은 다윗의 정치적 유언에 이어 신앙적 유언을 실행합니다.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은 집권 초기 3년 동안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따라 어려운 국정 과제들을 잘 해결해 나갑니다. 솔로몬이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했음에도 이렇게 잘 헤쳐나간 것은 다윗의 정치적 유언이 그만큼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 덕분에 당시 이스라엘의 국제적 위상이 실로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신앙적 유언을 실행하는데 자신의 역량을 총집중합니다. 솔로몬 집권 초기까지는 아직 성전 건축 이전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때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두 번째 포인트, DNA 검사 확인보다 빠른 것이 마음 확인입니다. 솔로몬 정권 초기는 내부 권력 다툼으로 꽤 어수선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처형이 있었기에 사실 국민들 사이에서 솔로몬에게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을 위해 반전 카드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솔로몬 재판입니다. 이는 사울이 왕이 된 후 암몬의 길르앗 야베스 침략 사건이 사울에게 상급이 된 것과 다윗이 골리앗을 잡기 전 40일간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한 것이 오히려 다윗에게 상급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 정권 초기 한 작은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 해결되지 못해 전국 사건으로 커지고 커져서 솔로몬 왕에게까지 넘어온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이의 생모의 마음에 급소,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소유를 포기하는 어머님의 마음을 쳐 진실을 밝혀냅니다. 이 재판은 결국 솔로몬에게 놀라운 상급이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솔로몬의 지혜로운 정무적 판단은 내각 운영을 통해 드러납니다. 솔로몬은 재판 솜씨만큼이나 지혜로운 정무적 판단으로 내각을 운영합니다. 솔로몬의 내각은 제사장 아사리아, 사독 아비아달 그리고 왕의 버신 사붓입니다. 서기관은 엘리호렙, 아히야, 사관은 여호사밧, 군사령관은 분하야, 지방관장 두령은 아사리야, 솔로몬 때 생긴 직책으로 국내 대신은 아이살이며 노동감독은 아돈이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전국을 1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각 지방마다 관장을 두어 다스리게 하고 이들은 지방관장 두령인 아사리야의 지휘를 받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솔로몬의 초반 정치적 업적은 개인 편차, 지역 편차, 민족 갈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초기 시대는 단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민족 간의 전쟁 없이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린 시기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풍요와 번영의 핵심은 다윗이 행했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솔로몬의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지혜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솔로몬의 지혜는 인문, 사회, 자연과 그 이상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대체로 소문이란 그만큼 과장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을 방문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소문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솔로몬의 실제가 소문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둘째, 솔로몬의 저작은 잠언 3,000가지와 노래 1,005편에 이르렀습니다. 셋째, 솔로몬은 인문, 사회과학은 물론 자연과학까지 섭렵한 지혜자였습니다. 넷째,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많은 사람이 방문할 정도였습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곤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113일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 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열왕기상 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세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부순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돈이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열두 지방 관장을 둠에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할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나네는 벤데겔이요 아룻봇에는 벳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안악과 모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벳스안 온 땅은 아일루스의 아들 바아나가 맡았으니 벳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노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랏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랏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아나요 이사가리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므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므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른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리므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만 2천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 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은 삼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다섯 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